안녕하세요 여러분, 네모 아저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짜잔, 바로 하트비트라고 하는 방어형 페이퍼 블레이드를 접어볼 거예요. 이 하트비트는 이렇게 하트가 4개나 달려있는 귀여운 펜이랍니다. 그러면은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한쪽은 하늘색이고 한쪽은 분홍색인 색종이를 이용해서 프레임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프레임을 접을 때는 이렇게 분홍색이 위로 올라가도록 해주시고요. 이 분홍색이 하트가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자, 이렇게 가로, 세로, 대각선 주름을 만든 다음에는 이 네 개의 끝이 가운데 주름이 모인 곳을 향해서 오도록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은 다음에는 한 번 더 네 개의 끝이 가운데에 오도록 접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전도 펼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양쪽 가장자리가 이 가운데 주름에 오도록 양쪽을 접어 주세요. 이렇게 가운데를 향해서 접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이 사선 주름을 이용해서 이 안쪽을 밖으로 벌리면서 접어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밖으로 벌리면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윗부분을 덮어주면은 이런 지붕 모양이 돼요. 그 다음에 아래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벌려서 접고 반대쪽도 벌려서 접고 그 다음에 아래쪽을 올려 접어서 이런 배 같은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이 사선주름을 이용해서 요 한 장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안쪽을 벌려서 눌러 접어주면은 이런 사각주머니가 하나 생겼어요. 이 사각주머니를 나머지 세 군데에도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이 한 장을 벌리고 넘겨서 눌러 접으면은 사각주머니가 됩니다. 나머지 두 군데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사각주머니 4개가 합쳐진 모양이 됐죠? 그 다음에 이 주머니 덮개 부분을
바깥쪽으로 접어줍니다.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요. 바깥쪽으로 전부 접어주고 그 다음에 이 안쪽 부분도 여기도 바깥쪽으로 접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프레임의 전개형이 만들어졌고요. 이 안에 들어갈 코어를 접어줄 건데요. 코어는 이 노란색을 이용해서 접었어요. 자, 그럼 노란색 색종을 이용해서 노란색이 아닌 쪽이 위로 가도록 해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 다음에 네 개의 끝이 가운데에 오도록 가운데 방향으로 접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뒤집어서 뒤집은 상태에서 이번에도 네 개의 끝이 가운데에 오도록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뒤집어서 이번에도 네 개의 끝이 가운데에 오도록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뒤집어 주시면은 이렇게 코어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코어를 아까 접었던 프레임 전개형 안에다가 끼워 넣어 줍니다. 이렇게 두 개의 틈에다가 두 개의 뾰족한 부분을 넣고 정확하게 자리를 잡은 다음에 나머지 두 군데는 이렇게 프레임을 벌려서 자리를 잡아서 끼워 넣어줍니다. 조금 삐뚤어졌네요. 그럴 때는 이렇게 틈을 좀 벌려서
자리를 가운데로 잡아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프레임 안에 코어가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덮개 부분을 다시 덮어주시고요. 바깥쪽도 덮어줍니다. 이렇게 전부 덮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 끝부분이 여기 접었던 주름까지 오도록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 요 덮개 부분도 요 끝에 만나도록 바깥쪽으로 접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요 주름을 기준으로 이 덮개 부분을 비스듬히 이렇게 요 끝까지 접어주세요. 자, 반대쪽 부분도 똑같이 해줄게요. 이렇게 가운데 선이랑 요 끝선을 기준으로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바깥쪽 끝에 만나도록 밖으로 접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요 뒤쪽 요 안쪽 틈으로 접어 넣어주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 넣어줍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 틈 안쪽으로 접어 넣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죠? 그 다음에는 이 나머지 세 군데를 여기랑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만들어 볼게요. 끝부분을 안쪽으로 접고 덮개를 바깥쪽으로 접고 요 중간부터 끝까지를 기준으로 사선으로 접고 반대쪽도 똑같이 접고 끝까지 올려서 접고 그 다음에 옆부분을 뒤로 숨겨서 접고 반대쪽도 똑같이 접고 자, 다른 한쪽도 끝부분을 주름까지 접고 덮개도 주름까지 접고 가운데에서 끝까지 기준으로 접고 반대쪽도 접고 올려서 접고 옆부분을 뒤쪽 틈으로 접고 반대쪽도
접고. 자, 마지막 항구인데. 주름을 향해서 접고, 그 다음에 중심선이랑 바깥쪽 끝을 기준으로 접고, 반대쪽도 똑같이 접고, 끝까지 올려 접고, 뒷부분을 틈 안으로 접고, 반대쪽도 접으면은, 자,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 안쪽 부분, 요 부분을 벌리면서 반대쪽도 벌리면서, 자, 양쪽을, 이 아래쪽을 잡고 동시에 밀면서 올려서 눌러 접어요. 자, 그럼 여기 분홍 색깔 사각형이 생겼죠? 자, 그럼 이렇게 분홍 색깔 사각형이 생겼죠? 자, 잘 못 보신 분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끝부분이 여기에 만나고 이 끝부분이 여기에 만나고, 그러니까 이 주름이 요 바깥쪽에 만나고 반대쪽 주름도 요 바깥쪽에 만나도록 이 안쪽 부분을 이렇게 벌려서 길다란 사각형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 윗부분이 사각형 아랫부분에 만나도록 이렇게 내려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과정을 나머지 세 군데에도 똑같이 해줄게요. 자, 안쪽 부분을 벌리면서 위로 올려서 눌러 접어주면은 이런 사각형 모양이 되는데요. 이 사각형의 윗부분을 아래쪽으로 접어줍니다. 자, 여기도 여기를 접어서 이 선이 여기에 오도록 접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면은 이런 분홍색 사각형이 생기고요. 이 분홍색 사각형을 내려 접고 마지막 한 군데도 똑같이 이 안쪽을 벌리면서 올려 접어서 사각형을 만들어주고 이 윗부분을 내려서 접어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 이 안쪽에 있는 코어, 이 코어 부분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려서 접어주세요.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코어를 바깥으로 벌려서 접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죠? 그 다음에는 여기 분홍 색깔 작은 세모 모양, 이 작은 분홍 색깔 조각을 이렇게 벌려서 접어줍니다. 이 가운데 방향으로 넘겨서 접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여기에 하트가 생겼죠? 자, 다른 쪽도 이 부분을 가운데 쪽으로 넘겨 접어주면은 여기에도 하트가 생겼어요. 자, 나머지 두 군데로 똑같이 이 분홍 색깔 작은 부분을 가운데 쪽으로 접어주고, 작은 부분을 가운데 쪽으로 접어주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하트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됐어요. 그럼 이 안에다가 그림만 끼워 넣어주면은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그립을 접어줄 건데요. 그립은 이 분홍색으로 접을 거예요. 그러면은 분홍색이 아닌 쪽이 위로 올라가도록 해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네 개의 끝이 가운데에 가까워지도록, 그러니까 가운데에 딱 만나지 않고 살짝 띄워지도록 접어주세요. 살짝 띄워서 접었더니 여기에 하얀색 줄이 보이죠? 살짝 띄워서 전부 접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네 개의 끝이 가운데에 가까워지도록 해서 이번에도 살짝 띄워서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네 개의 끝이 가운데에 가까워지도록 해서 살짝 띄워서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뒤집어서 이 네 개의 모서리가 가운데에서 만나도록 모서리를 눌러서 가운데가 솟아오르게 해주면은 그립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 그립을 아까 접었던 요 코어 안쪽에다가 뾰족한 부분을 이 틈에다가 하나씩 끼워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오도록 잘 맞춰주면은 귀여운 방어형 팽이 하트비트가 완성됐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도 따라 접을 수 있었나요? 잘 따라 접어서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쉽고 재밌는 만들기나 종이접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